미스터 오입니다. 이분들 연예인들의 연예인이죠. 요즘 추천곡 물어보면 무조건 다이나믹 듀오 외치는 후배 가수들이 정말 많은데요. 다이나믹 듀오의 뱀이 차지했고요. 다이나믹 듀오는 다음 주 수요일 심심타파에서 만나실 수 있지롱. 와우. 다이나믹 듀오 그리고 범키와 함께하는 쇼스타 중심 기대해 주세요. 이어서 4위는 순수하고 맑은 매력으로 삼촌 팬들의 마음을 뺏고 있습니다. 에이핑크의 노노노. 3위는 김예림의 Alright 차지했습니다. 야, 아니 요즘 정말 걸그룹 솔로 여가수들의 활동이 대단한데요. 맞아요. 소연 씨는 네. 뽀미님 멤버들 말고 다른 친한 가수들 있어요? 팀 쪽으로는 시스타 언니들이랑 친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시스타랑 뽀미니 씨랑 원래 친해요? 네, 일단 시스타의 소유 언니가 원래 연습생이었어요. 맞아. 네. 옛날 얘기 그때 해피투게더에서 들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 친하죠. 자,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남자 아이돌 중에는 같은 회사 빼고는 친한 사람 없어요? 남자 아이돌은 진짜 없어요. 동갑도 없나? 동갑이 제가 알기로는 틴탑의 니엘 씨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다 후배구나. 네. 일찍 데뷔를 했어요. 저희한테 먼저 다가오는 게 그룹들도 없으세요. 맞아요. 되게 못돼 보여서 그래요. 저희 못돼 보여요? 모르겠다. 농담이에요. 자, 2위입니다. 2위는요. 노래도 좋지만 뮤직비디오 속 실제 커플의 프로포즈 스토리를 보고 울컥울컥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승철의 My Love. 자, 이 중에서 두 곡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다이나믹 듀오의 뱀, 에이핑크의 노노노 듣고 올게요.